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안내 영상입니다. 청약일은 2020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배정 및 환불 예정일은 2020년 10월 8일, 상장 예정일은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공모 예정가는 10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 사이이며 청약 증거금은 50%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일반 배정 142만 6천 주를 포함해 713만 주입니다. 공모 주식수와 청약 한도입니다. 공모 주식수와 청약 한도, 청약 경쟁률은 각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공모 주식 수량이 많다고 해서 공모주 배정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 공모주 청약 물량과 각 주관사, 인수사별 경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주관사 인수사별 청약 우대 기준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증권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주관사 및 인수사별 공모 주식수와 청약 한도입니다. 증권사별 청약 한도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각 증권사별 우대 고객 기준에 따라 일반 청약 한도는 달라집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한 달 기준 금융상품 평전액 2천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일반 청약 한도의 150%를 부여합니다. 청약 방법 및 시간입니다. HTS나 MTS 또는 지점 방문이 가능하며 상장 주관사 및 인수사, HTS 또는 MTS에서 공모주 청약 메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약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다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예시입니다. 한 주를 배정받으려면 공모가 10만 원을 가정할 때 청약 증거금 50%, 즉 5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공모주는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는 방식이며 만약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일 경우 5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1000대 1이라면 5천만 원을 납입해야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엔터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9월 22일자로 발간하였으며 유안타증권은 기업가치 10조 원의 핵심은 방탄과 위버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9월 22일 발간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빅히트 유니버스와 온라인 디즈니랜드의 시너지는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9월 22일자로 발간하였으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아미가 상장됩니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9월 23일자로 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